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북한 정권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바람을 외면하고 한반도의 안위를 놓고 모험을 시도한다면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 박 총장은 오늘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평양 무인기 침투 주장과 남북 연결도로 폭파 등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박 총장은 평화는 말이 아닌 압도적 힘으로 수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적 도발 시 즉 강 끝 원칙으로 단호히 응징하기 위한 의지와 능력, 태세를 갖추겠다고 말했습니다.